잠깐만요, 뒤를 봐요. 내 생각이 맞았어요. 이탄의 사제는 헤일로를 가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해. 이 신성한 헤일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화의 불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히 밝히리라. 확실해요. 함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도 들었어. 하지만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사제는 헤일로를 가동시키기 위해 인덱스가 필요할 거야. 첫 번째 헤일로에서 찾은 것과 비슷한 라이브러리를 찾았다. 작동 방식이 똑같다면 그 안에 인덱스가 있을 거야. 거버넌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군. 라이브러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도록. 알겠습니다. 인덱스는 내가 확보할 테니 치프는 사제를 없애라. 더 이상 살려둘 필요는 없겠지. 으아! 공통을 끊어버렸다! 잘 들었어! 멋진데? 자, 제군들! 긴장 상태를 유지해라!
코타나, 코버넌트가 주위를 기웃거린다. 지금 내 위치를 들키고 싶지 않아. 녀석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겠다. 미안하다. 이 펠리칸이 전부야.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저쪽 탑에서 곤돌라가 출발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커버넌트 지원군이 가득 타고 있어요. 이렇게 탈 것도 주고 대접이 훌륭한데요. 이 호수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나 다른 큰 지각 변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정신 좀 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사격을 멈췄지? 모두 괜찮지? 괜찮아, 아직까지. 어서 지금이 기회라고! 뭘 도와드릴 값이여? 멋진데!
있어야겠다. 물속에 가라앉은 지역이 이 탑들을 외부 건물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겠죠? 헤엄쳐서 가기 싫으면. 꽉꽉 채워서 타고 오는군. 비탄의 사제 캐리어에서 하이 체리티라는 곳으로 보낸 신호를 잡았어요. 진실과 자비의 사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데요. 비탄의 사제가 지구로 쳐들어왔을 때 함대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는 다른 사제들에게 인간이 있을 것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함대의 규모가 작았던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제 정도 되는 자가 적의 본거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준비되면 말해. 호호야, 숨바퀴. 설마 리치 행성을 휘저은 게 니놈들은 아니겠지? 그만해, 저놈들 사람을 너무 무서워. 다
제대로 먹였다. 비탄의 사제가 하이체리트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진실의 사제에게서 온 보안이 아주 잘된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그대의 경솔함은 우리 코버넌트를 위태롭게 하고 위대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비의 사제의 조언대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인 진실, 자비, 비탄. 비탄의 사제를 죽이면 코버넌트의 지도부에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진실의 사제는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그쪽 상황은 어떤가? 지금까진 좋아요. 주사원에 거의 도착했어요. 알았다. 나는 라이브러리에 최대한 가까이 왔다. 뭔가 장벽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길을 찾는 중이다. 상황은 계속 알려주겠다. 함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요? 저렇게 큰 함대는 처음 봐요. 신전으로 들어가요. 늦기 전에 비탄의 사제를 죽여야 해요.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팬텀이 출격했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추적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호위병이 쫙 깔려 있어요. 뒤를 조심하세요. 좋았어. 골칫거리가 처리됐군.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네. 없애버려요. 큰일이에요. 팬텀들이 기술을 돌리고 있어요. 아마도 함대에서 이곳을 직접 공격하려나 봐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언제든지 환영이다.